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공모전인 2021 월드클래스 혁신 아이디어톤을 열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공모전인 2021 월드클래스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올해 10주년을 맞은 강남 페스티벌을 지난해에 이어 온택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해 온 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올해 10주년을 맞은 강남 페스티벌을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 영상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해 온 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투자 유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규제 유예 제도를 통해 신규 투자 유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꼬지 말고 풀었으면 어떨까요? 네, 신압으로 우리말 시작합니다. 이현용 기자 나왔는데요. 오늘의 열쇠말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열쇠말은 공공기관입니다. 아, 두 분 이제 공공기관 찾으셨다가 조금 어려운 말 때문에 좀 당황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많습니다. 공공기관 가면 참 어려운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할까요? 이 공공 언어는 국민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올바른 우리말 사용이 더 중요한데요. 역시나 어려운 한자가 많았고요. 오늘은 좀 영어의 표현, 외래어 표현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이 기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까요? 네, 앞서 영상으로 좀 만나보신 것처럼 아이디어 톤, 또 해커 톤이라는 단어 좀 낯선데요.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 공고 등에 자주 보이는 표현입니다. 영어 아이디어와 이 마라톤을 합친 말인데요.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는 뜻이기도 하고 긴 시간 동안 결과물을 완성하는 대회를 뜻합니다. 이렇게 풀어보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결문과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제 좀 고쳐보면은 끝장 대회, 끝장 토론으로 순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디어 톤 정말 처음 듣는 그런 말인데 저는 사실 네. 온택트라는 단어도 굉장히 생소해요. 그러니까 언택트 비대면은 요즘 많이 쓰는 단어지만 온택트는 도대체 무슨 뜻인 거죠? 그렇죠. 언택트도 사실 생소했었거든요. 근데 한 해가 바뀌고 언택트를 비대면으로 순화해 놓으니까 이 언택트에다 온까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온과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연결을 하는데 영상에서는 그래도 얼굴을 본다. 그래서 온택트라고 쓰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좀 국립국어원은 온택트를 화상대면, 영상대면으로 다듬어 놨습니다. 네, 쉽지 않은데요. 이 기자 앞서서 보긴 했지만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네, 규제 샌드박스. 금융 규제 혁신을 대표하는 말로서 이제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2016년에 이 정책과 용어를 함께 따와서 쓰기 시작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미 익숙한 표현이 됐습니다. 샌드박스. 모래통인데요. 그 어린 아이들이 영국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좀 한번 자유롭게 놀아봐라. 그런 것처럼 이 테크 분야에서도 한번 자유롭게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만큼 뭐 업계에서는 좀 익숙하지만 다른 분야에도 이제 뭐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한번 순화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규제 샌드박스처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용어를 쓴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공 언어를 쉬운 말로 바꾸면 연간 3천억 원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이 공익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조사 결과도 네. 나왔는데요. 스트레스도 아주 상당하다고 합니다. 오늘이 한글날인데요. 그렇죠. 이 누구나 좀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이현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